always, usually, often. 여하튼 이제 부사의 위치가 어디 오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보통, 대개, 자주 이런 것들을 전부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런 말이죠. 자, 부사 문장 중간에 오는 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Always 항상, usually 대개 보통, often 자주, sometimes 때때로, ever 항상, rarely 거의 뭐뭐 않다, also 또한 역시, already 이미 벌써, all 모두, never 결코 뭐뭐하지 않다, seldom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just 지금 막, still 아직도, both 둘 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my brother never speaks to me. 자, 나의 동생은 나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다. 자, 동사 앞에 never가 왔죠? 자, 그 다음에, 자, she's always late. 그녀는 항상 늦는다. 자, 여기서는 비동사 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자,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Do you often go to a restaurant? 너는 식당에 자주 가니? 자, 동사 앞에 often이 나왔죠? Sometimes eat too much. 나는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먹는다. 너무 많이 먹는다. 자, 동사 앞에 나왔죠. Sometimes I eat too much. 때때로 나는 너무 많이 먹는다. 자, 빈도부사가 맨 앞에 올 수도 있어요. 문장 중간에 올 때는 어떤 법칙이 있는데, 자,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에, 요 비동사 뒤에 이와 같이 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sometimes 맨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don't forget to call Laura. 자, Laura한테 전화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자, forget이란 말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forget 있다. 자, forget to 그러면 뭘까요? 뭐뭐 하는 것을 잊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로라에게 전화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I've already called her. 이미 그녀한테 전화를 했지. 자, 여기서 already는 어디 왔습니까? 자, have와 called 사이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 현재 완료 구문에서는요. have PP 이게 현재 완료 구문이죠? 현재 완료 구문에서는 어떻게 옵니까? have와 PP 사이에 옵니다. 그래서 빈도부사는 사이에 온다. have와 PP 사이에 온다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have PP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이 전체를 이제 동사라고 하지만 have는 하나의 조동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이제 빈도부사가 와요. 자, 그 다음 I've got three sisters. 나는 세 명의 여동생이 있다. Have got 이 말은 I have got 이런 말이고요. 다른 말로 have got은 have 갖고 있다는 말이죠. 나는 세 명의 여동생 저의 자매들이 있는데요. They are all married. 그들은 모두 결혼을 했다. 자, 비동사 뒤에 all이 나왔죠? 비동사 뒤에 이와 같이 all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보면요. 자, 부사가 자, 문장 중간에 올 때, 문장 중간에 올때 어떤 법칙을 쓰냐? 자, 어떤 법칙이냐면은 일반 동사 앞에 쓰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비동사나 혹은 조동사 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현재 완료 구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완료의 have는 조동사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 have가 조동사 취급하니까 조동사 뒤죠?
그래서 already 이렇게 되죠. 그래서 I 여기다가 적으면은 have a PP는 어떻게 돼요? have PP의 빈도부사가 올 경우에는 사이에 온다. have a PP일 경우 사이에 온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ways, never, 항상, 그 다음에 never는 결코 뭐뭐하지 않다. 자, 동사 앞에 쓰인다 그랬어요. 자, I always drink a coffee in the morning. 난 아침마다 커피를 마신다. drink, 동사 앞에 always가 왔죠? 네, always가 동사 뒤에 나오면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Helen often goes to Chicago on business. 자, 헬렌은 종종 사업상으로 시카고에 간다. 자, goes, 동사 앞에 often이 나왔죠? 자, 동사 뒤에다 쓰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You sometimes look unhappy. 너는 때때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자, 동사 앞에 sometimes가 나왔어요. 자, they usually have dinner at 7. 그들은 7시에 저녁을 먹는다. 자, have라는 동사 앞에 usually 빈도부사가 왔죠. We seldom watch television. 우리는 텔레비전을 좀처럼 시청하지 않는다. 동사 앞에 seldom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Richard is a good swimmer. Richard는 좋은 수영하는 사람, 훌륭한 수영하는 사람이다. 즉, 수영을 잘한다. 이런 뜻이죠. He also plays tennis and volleyball. 그는 자, 또한 테니스도 치고 배구도 한다. 자, 동사 앞에 also가 나왔죠. 이와 같이 동사 뒤에 이렇게 부사를 쓰면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ve got three sisters. 나는 세 명의 자매가 있다. They all live in the same city. 그들은 모두 똑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다. 동사 앞에 부사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도 내가 정리해 줬었죠? 여기서 정리를 한 게 부사가 문장 중간에 올 때 일반 동사 앞이지만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조동사나 비동사가 나올 경우 그 뒤에 부사를 놓습니다. 볼까요? am, is, are, was, were 비동사죠? 그 뒤에 always, often, never 이와 같이 썼습니다. 자, I'm always tired. 나는 항상 피곤하다. 자, 비동사 뒤에 always가 나왔죠? 자, 비동사 앞에다 쓰면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y are never at home during the day. 자, 낮 시간 동안에 나는 절대 집에 있지 않는다. 자, never라는 빈도부사가 비동사 뒤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It is usually very cold here in the winter. 자, 겨울에는 이곳은 대개 매우 춥다. 자, 비동사 뒤에 빈도부사가 나왔죠. When I was a child, I was often late for school.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종종 학교에 늦었었다. 자, 비동사 뒤에 빈도부사가 나왔습니다. Where's Laura? 로라가 어디 있지? She's still in bed. 아직 침대에 있어. Still. 자, 비동사 뒤에 still이 나왔죠. 이빨 좀 닦고 I've got two brothers. 나는 두 명의 형제들이 있다. They are both doctors. 그들은 둘 다 의사들이다. 자, 비동사 뒤에 both가 나왔습니다. 비동사 뒤에 both. 자, 동사가 두 개인 경우 빈도부사는 두 동사 사이에 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will, 조동사죠. 그 다음에 go, 동사 원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can, do, 뭐 이런 거 전부 다 조동사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이에 옵니다. 또 역시 have a PP, has been, 이거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구문에 always, often, never 같은 부사가 낄 경우에 그 사이에 온다는 거. 자, 볼까요? I will always remember you. 나는 항상 너를 기억할 것이다. 조동사 뒤에 always가 나왔죠. It doesn't often rain here. 여기서는 비가 자주 오지 않는다. 자, 여기서 동사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doesn't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 뒤에
often이 나왔죠. 자, 그 다음 Do you usually drive to work? 너는 대개 운전해서 출근하니? 자, 여기서 보면은 동사 앞에 usually가 나왔죠. do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입니다. I can never find my keys. 나는 내 키를 찾을 수가 없다. 조동사 뒤에 never가 나왔고, 자, 일반 동사 앞에 never가 나왔죠. Have you ever been to Egypt? 너는 이집트에 간 적이 있니? 자, 현재 완료 구문이죠. 그 사이에 왔습니다. 자, 비동사 앞이고 조동사 뒤가 되겠죠. Did the phone just ring? 그 전화는 지금 막 울렸니? 할 때 여기서도 과거를 묻는 조동사 did, 그 다음에 동사 요 사이에 just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96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